안녕하세요, 위락입니다. 오랜만에 중고 악기를 소개합니다. 오늘 소개할 악기는 유로스펙터 리밥 4현이고요. 2000년대 초반에 출시된 제품이에요. 그래서 상당히 연식은 한 20년 정도 된 녀석인데, 지판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. 나무도 좋고 플랫 상태도 굉장히 좋고, 이게 보시면 지판 상태도 좋고 플랫 상태도 좋고, 그 다음에 하드웨어도 마모된 데 없이 잘 작동되고, 네, 이게 프리앰프도 잘 작동되고요. 근데 컬러는 솔리드 컬러고요. 그러니까 솔리드 컬러 특성상 보시면 이런 잔상처들은 많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죠. 다른 색보다는 좀 티가 좀 많이 나죠. 어쩔 수 없이. 근데 뭐 전반적으로 상태 굉장히 괜찮고요. 그 다음에 프리앰프는 제가 열어봤는데 그 아귤라 OBP1으로 교체가 됐어요. 지금처럼 조그맣게 나오던 OBP가 아니라 명암보다 좀 작은 크기의 OBP, 초창기 그 OBP 프리앰프 아시죠? 그걸로 교체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제가 사진에도 보여드릴, 여기에 살짝 정확히 11플랫 여기 뒷면에 여기 살짝 눌린 자국이 있어요. 보이시나요? 여기 두 군데? 네, 여기 이거를 제외하면 뭐 특별하게 뭐 넥에 대해서 이상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, 뭐 여기도 솔직히 그렇게 큰 건 아니죠. 이 정도면은 뭐 이런 데가 계속 자주 사용하는 데가 있으면 좀 그렇지만, 그런 것도 아니고 상당히 관리가 괜찮게 된 제품입니다. 그리고 신품가가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, 아 여기도 살짝 있네. 여기도 네, 잘 보이시나요? 이렇게 네네, 여기입니다. 여기 이런 데 있는데, 그냥 신품가가 지금 워낙 그 환율도 오르고 또 신품 자체도 가격 오르고 그러니까 이런 중고 상품을 구매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스트링은 GHS의 그 발란스드 니켈이라고 그래서 38,000원 하는 스트링이 있어요. 굉장히 좋은 스트링인데 그걸로 지금 제가 교체를 해놨고요. 그냥 가져가서 쓰시면 되는 컨디션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. 제가 이제 스펙터를 안 하게 된 지 거의 3년째 됐더라고요. 근데 아직도 저에게 이제 스펙터 신품을 문의하시는 분이 계신데, 정말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그 지난 3년간 중고 뭐 제가 판매했던 악기가 다시 재매입되거나 아니면 뭐 교환으로 들어오거나 그래서 제가 취급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, 제가 스펙터를 더 이상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스펙터 홈페이지나 각종 커뮤니티 그런 곳에 관심을 끊은 지 정말 오래됐어요. 그리고 이제 옛날처럼 들어가면 프라이스 리스트를 볼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, 뭐 그런 거라도 있으면 제가 수입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대략 이 정도 할 겁니다 라고 가이드라인을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, 이제는 그런 것도 사라졌기 때문에 저에게서 스펙터 신품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려고 하시는 거는 좀 무리예요. 이제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, 그 부분은. 그래서 그 신품에 관한 거는 이제 새로운 수입업체인 뮤지션즈 클럽에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. 저에게는 제가 예전에 팔았던 제품들 위주로 뭐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이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제가 3년째 됐는데 계속 신품에 대한 거를 이렇게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네, 제가 취급을 안 하는 입장에서. 예,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 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들어온 유로스펙터 리밥 4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